시청자님이신 소준환님께서 제보해 주신 현장입니다. 소중한 제보 감사합니다. 여산 힐탑타운 아파트로 7개동 730세대 13평형 25평형 두 가지 타입이라고 합니다. 1996년에 힐탑타운이라는 회사가 총 1262세대 규모의 일반 분양 아파트 사업 계획을 승인받아서 건설하던 중 시공사의 두 차례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골조 공사만 완료된 후 지금까지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봐도 지방 소도시에서 이 정도 규모면은 굉장히 큰 규모죠. 이게 일반 분양이었다고 하니까 지금 골조공사 올라간 게 730세대 가까이 되니까 이 분양을 했던 분들은 피해를 엄청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이게 총 1262세대의 규모였다니까 정말 큰 단지죠. 2001년에 공사가 중단돼서 현재 23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2002년에 경매로 낙찰받은 업체가 장애인 전용 복지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뭐 규모가 규모인지라 굉장히 사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그 사기 분양으로 조합 아파트로 분양할 수 없는데도 2013년에 고급형 아파트로 분양한다고 신문에 광고를 내가지고 한때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익산시는 만약 조합 아파트로 분양하려면 현재 지어진 골조를 모두 철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시 실체도 없는 조합 아파트가 청약금만 받고 문을 닫아버려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았다고 당시 신문 기사에 나왔네요. 야, 규모가 이렇게 큰데 이게 골조가 거의 올라간 상태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이렇게 방치가 됐으니 이 분양받은 분들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을까요? 야, 이거 지금 23년째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리모델링 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반 아파트들도 요즘은 뭐 30년만 돼도 재건축하고 재개발한다고 난리인데 이렇게 방치돼서 20년이 이상 흘렸으면은 이거는 뭐 사용하기도 쉽지 않겠죠. 아마 15층짜리 아파트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1996년이었으면은 그 당시는 뭐 고층이라고 해봤자 15층이 그 당시는 최고 고층이었죠. 요즘이야 뭐 20몇 층, 뭐 30몇 층 막 이렇게 정말 어마무지하게 올라갔지만 당시에 15층이면은 상당히 고층 아파트였죠. 경기도 이천 장호원에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아파트하고 여기하고 거의 뭐 규모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기도 단지가 뭐 1000세대 가까이 되는 어마무지한 단지였는데 방치된 지가 20년 이상 됐고 여기도 뭐 방치된 지가 23년이 됐으니까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골조는 거의 다 올라가 가지고 사실 이제 마무리만 샤시하고 안에 실내 인테리어 마무리만 하면 되는 상태에서 부도가 나면서 이렇게 버려져 가지고 너무 안타깝네요. 주차장은 풀들로 가득합니다. 이게 지금 겨울이라 풀들이 다 죽어 가지고 이렇지 이게 여름 같았으면은 수풀로 우거져 가지고 이쪽 들어 이렇게 다니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 도시에서 외곽에 이렇게 조용한 곳에 자리 잡은 아파트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냥 봐도 위에는 다 그냥 사고 가지고 뭐 페인트가 다 벗겨졌네요. 뭐 예전 아파트는 다 복도식이라 이게 기역자 형태의 아파트네요. 보일러도 막 시공을 하려고 했었네요. 단열재도 붙이다가 이렇게 중단이 됐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높네요. 여기가 지금 1층인데 이렇게 높습니다. 기역자 형태의 전형적인 90년대 초 아파트의 그 형태입니다. 13평과 25평 딱 두 타입이라고 하니까 정말 서민들의 아파트였는데 여기 아마 13평짜리인 것 같습니다. 방이 거실이 하나하고 화장실, 그 다음에 작은 방 하나, 방 두 개에 13평, 25평은 아마 방이 3개 정도 나왔겠죠. 네, 이쪽은 전부 13평형, 같은 평형인 것 같네요. 구조가. 네, 구조가 같은 구조입니다. 매가 그냥 먹이를 찾아서 빙빙 선회하고 있네요. 계단으로 꼭대기까지 올라왔더니 숨이 차네요. 자, 매가 그냥 저게 송골매인가요? 송골매 같죠? 우리나라 토종. 자, 상층부는 굉장히 낡아가지고 뭐 23년 동안 방치됐으니 뭐 얼마 오죽하겠습니까? 굉장히 위에서 보니까 더 아주 무슨 전쟁터에 집 버리고 피난간 폐허된 그런 도시 같습니다. 방 두 개짜리 작은 평수입니다. 옆에는 조그만한 야산이 있고 아주 조용한 그런 마을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인데
이렇게 아파트에 무덤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무덤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정도면은 7개 동이니까 엄청 크죠? 이런 동이 7개니까 거의 이제 샤시하고 단열을 하다가 이제 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이 됐네요. 자금이 조금만 더 버텨졌으면은 아마 성공적으로 잘 완공해가지고 분양을 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조용한 시골 마을이 조망이 됩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방치되기 전에 부도가 나고 뭐 2, 3년 안에 어떻게 관해서 나서서 이것을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법이 있었다면 20년 이상 폐가로 방치가 되지 않았을 텐데 참 이런 거 보면 너무 아깝습니다. 멀쩡하게 지어놓은 집이 아깝고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가 아깝고 철거하려면 나중에 쓰레기는 폐기물은 또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국회의원들은 서로 당쟁만 하지 말고 정말 서민들이 전세 사기 당하지 않게 그런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짓다가 부도가 날 경우 대규모 큰 규모의 아파트는 어떻게 관이 개입해 가지고 처리 뭐 강제로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뭐 그런 법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냥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정말 아파트 무덤처럼 이렇게 폐가로 썩어가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너무 낭비 아닐까요?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신지 각자 의견을 댓글로 좀 많이 좀 달아주십시오. 댓글이 많아야지 또 영향력이 생기고 마음들이 모아져가지고 뭔가 좋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 댓글이라도 열심히 응원을 해서 새로운 법이 생겨서 더 이상 이 서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부동산 관련되는 법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인부들이 여기는 식사하고 그러던 공간이네요. 밥을 배식받던 저기가 있고 이쪽은 뭐 냉장고 같은 것도 보이네요. 날도 흐리고 바람도 불고 참 기분이 으스스합니다. 분양받았다가 피해를 본 분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따가 술 한 잔을 여기다 따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 부도로 골조만 올라간 채 23년째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 현장에서 빈집 귀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